어제 그저께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뭘 하는 척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건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정책 대화,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정부 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예상대로, 예정된 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합니다.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고는 언론의 눈을 피해서 숨바꼭질하고 도망다닌 것뿐입니다. 이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검증 의지는 없었고 오로지 들러리 서 주겠다는 그런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일본만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면제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화이지만 정부에게는 화가 아닐지도 혹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엄명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의 해양 무단 투기 반드시 막고 또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우리의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국민들의 식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의 해양 투기, 그리고 정부의 일본 동조를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으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봐도 윤석열 후보의 간호법 공약은 쏟아져 나옵니다. 국정의 현실은 간호법 공약한 대통령 따로 있고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이 따로 있는 영화 속에 마치 멀티버스 같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습니다. 여당도 민심에 따른 올바른 선택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데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